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요, 학군 영상은 모두 내렸습니다. 라는 이야기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교사가 경험한 학군의 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시리즈까지 해서 총 4편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께서 시청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자꾸 좀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내리도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찬성하시는 의견 많이 도움이 되셨다는 의견도 계셨고요. 불편하다 좀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좀 보면서 기본적으로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서 억측이나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우선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또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신 의견 중에 이 영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어떤 점이 오해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을 단순히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초등교사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학교에서 수업이 잘 되는 곳, 그리고 수업이 잘안 되는 곳, 이렇게 두 곳을 비교한 것이지, 부자 동네는 좋은 학군, 가난한 동네는 나쁜 학군이라고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은 저의 전제가 아니고 보신 분들의 전제이신데요. 제가 올린 경제적 격차를 뛰어넘게 하는 부모의 핵심 태도라는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학생의 학업 성취나 학생의 인성이 부모의 부와 직결되지 않으며 실제로 직결되는 것은 부모가 주는 사랑과 부모의 말 태도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학군 시리즈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요, 바로 이것이 학생들이나 그 가족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는 일이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말한 것은 그 학생들에 대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가 경험을 했던 일들이었죠. 한 학교에서는 제가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아이들이 수업을 잘 따라왔고, 한 학교에서는 수업이 잘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현상을 이야기한 거지, 저는 수업이 잘 되는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우수하다거나, 수업이 잘 되지 않는 동네 아이들의 인격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두 지역에 한쪽에는 질병 발생률이 높고, 한 지역은 질병 발생률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현상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한 지역의 질병 발생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겠죠. 저는 해당 영상에서 아이들의 인격을 평가하지 않았고요. 학생으로서 학습 태도를 평가했습니다. 학습 태도를 평가하는 것은 교사의 중요 업무이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는 이유, 학부모님들께 이런 학생의 태도들을 어떻게 부모로서 길러줄 것인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학군이 좋지 않다는 곳, 수업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느 곳에나 모범생과 보통의 학생, 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한두 명, 두세 명 조금 더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문제가 커진다라고 했지, 그런 지역에 사는 모든 아이가 문제아라거나 이런 식으로 낙인 찍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A 도시와 B 도시 중에서 B 도시에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 한두 명, 두세 명더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B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을 폄하한 것도 아니고요. B 도시 사람들이 다 운전을 못한다고 일반화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오해는요, 제가 학생들을 포용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을 비난한다라고 하신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그 영상에서 저는 아이들을 포기했다거나 그래서 못 가르치겠다, 가르치지 않겠다, 놓겠다, 대충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 힘든 학교에서도요, 저의 에너지를 모두 다 써서 최대한 열심히 가르쳤고요.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교에서 유명한 문제아들을 맡으면서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사고를 치지 않을 정도로까지 열심히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해서 그 제2군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더 이상 사고도 안 치고 욕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었느냐고 저에게 문의를 하셨고, 그래서 학생 지도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한 학교에 문제 학생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제가 그 아이들을 비난하거나 그 아이들을 내버려뒀다거나 교사로서 안아주지 않고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이 잘 되지 않았다고 있었던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로 저를 비난하시거나 그 영상을 문제 삼으신 것은 영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가다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투사가 뭐냐 하면요,
모든 이야기에는 말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모든 전제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배경 지식을 넣어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사는 바로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듣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배경 지식, 자신의 전제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이 말한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투사인데요. 제가 앞에서 좋은 학군과 나쁜 학군을 부자 동네와 가난한 동네로 1대1로 연결시키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신 것, 제가 그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했다라는 것, 그리고 단지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한두 명 더 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학생이 그렇다고 일반화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로 인해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했지 제가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아이들을 안아주지 않았거나 보듬어주지 않은 것은 아닌데 또 그렇다고 생각하신 것, 이 모두 다 결국에는 투사에 불과합니다. 특히 사람의 이야기는 앞뒤를 모두 들어봐야 되는데요. 부분만 잘라서 볼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해석은 이야기의 앞뒤를 다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올려드린 학군 시리즈 1, 2, 3, 4편을 다 보신 분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저는 시리즈 2부 영상 우리 지역 학군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가 사교육이나 부자 동네가 좋은 학군이 아니라 어른들이 모범이 되는 동네가 좋은 학군이라고 했습니다. 3부 영상 대치동 같은 명문학군으로 이사가야 하나요? 에서는요. 대치동, 목동 같은 학군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그곳에는 또 그것만의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4부 나쁜 학군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영상에서는요. 부모가 모범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제가 앞에 드렸던 그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은 일부 영상만 보시고 또 거기서 제가 말하지 않은 전제 부분을 스스로의 생각으로 채워 넣으신 다음에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4부까지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1편부터 4편까지 정독하듯 집중해서 보았어요. 정말 공감되고요. 엄마표 인성이 학군보다 중요한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네요. 선생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먼저 수준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나쁜 학군에 살고 있지만 부모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학군으로 못 가는 형편만 아쉬워했는데 3번, 4번 유튜브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머리가 조금 깨치는 기분입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더라도 제가 나쁜 학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나쁜 학군에 살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감된다, 위로된다, 용기를 주었다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좋아요 1200개, 싫어요 35개가 달렸는데요. 좋아요가 싫어요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내리기로 결심했던 것은 자꾸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유튜브의 이런 특성을 조금 이해를 아직 못한 상태, 시작한 지 한 석 달밖에 안 된 상태라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가깝게 나쁜 의도가 있지 않다는 걸 이해하시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다는 그런 관계가 아닌 상태, 온라인에서 무작위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야기 전체를 흐름 있게 보시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보고 내용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저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견 주신 부분들은 전부 오해에 의한 거지만요. 어쨌든 저의 표현에 있어서 부족함,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모두 내렸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 오해가 생기지 않을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